소년의 욕심. 어린 소년이 할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에게는 매일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조그만 항아리에서 할머니가 사탕을 한 개씩 줄 때 소년은 무척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하루에 한 개의 사탕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한 개만 더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안 된다. 하루에 한 개씩이야. 내일 다시 주마. 하고는 다시 사탕 항아리를 선반 높은 곳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장에 가고 소년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데 선반 위에 놓인 항아리 속의 사탕이 먹고 싶었습니다. 힘들게 내린 소년은 뚜껑을 열고 손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욕심껏 사탕을 한 주먹 쥐었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항아리 입구가 너무나 좁아서 손이 빠져나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소년은 쩔쩔매다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맛있는 사탕을 먹을 수도 없고 손을 뺄 수도 없었습니다. 장에서 돌아온 할머니가 항아리를 앞에 놓고 울고 있는 소년을 보았어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어요. 너무 욕심을 부리면 그렇게 혼이 나는 법이다. 하면서 소년에게 항아리에서 손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사탕을 놓아버렴. 그러면 손을 다시 뺄 수가 있단다. 할머니 말씀대로 소년은 손 안 가득 쥐고 있던 사탕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항아리에서 쉽게 손을 뺄 수가 있었어요.